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탈락해도 진친들끼리 승부를 겨루는 유대회의 독특한 경기 방식이 시작되면서 경쟁보다 화합의 정신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 중인 육상 김구경 선수가 남자 100m 달리기에서 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32년 된 노후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이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산단으로 재탄생합니다. 광주 지역 일선학교에서 촌지나 찬조 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단체 종목에서는 16강이나 8강 진출에 탈락하면 보통 짐 싸서 집에 간다고 하죠. 유대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 팀들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진 팀들끼리 승부를 겨뤄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만과 남아공 여자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결승전이나 3, 4위전 경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8강에서 탈락한 팀들입니다. Because they know why we are here. We are here to compete as well as to develop. So we will not be saying to them, don't take this seriously because we have not qualified. No, they must still take it seriously. Every match must be like a final.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진 팀들끼리도 겨뤄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전이나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짐을 싸서 일찌감치 집에 가야 하는 다른 국제경기와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선수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구기 종목뿐 아니라 유도와 태권도 같은 개인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탈락자들끼리 벌이는 패자 부활전의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와 달리 유대회는 1회전 탈락자들에게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제연맹에서 실시하는 패자 부활전은 8강에서 한 번 전 선수들만 경기를 하지만 피슈에서는 1라운드 상황에 든 선수들 중에서 1라운드에도 1회전부터 전 선수들도 다시 한번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독특한 경기 운영 방식은 유대회의 주역이 바로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For us, competi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articipation is also quite important. We need to have a very big spirit for friendship and so on, and this is why we are playing a lot of games here. 또 시상식 때 금메달을 딴 선수나 팀의 국가를 연주하는 대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찬가를 연주하는 것도 경쟁보다는 대학생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유대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자 100m 달리기에서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5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깼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2위로 통과한 김구경. 한국 신기록을 직감한 듯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연신 주먹을 불끈 쥐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10초 16, 5년 전 자신이 기록한 종전기록 10초 23을 0.07초 앞당기며 한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기록 욕심 버리고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자라고 생각하고 뛰었더니 일단 한국기록이 나온 것 같아요. 당초 200m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100m에 집중하기 위해 200m 예선을 포기한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는 10초 3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에 미치지 못했고 목표였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메달을 따내 한국 육상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던 터라 아쉬움이 남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광주에서 시합을 할 때마다 거의 뭐 1등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한국 신기록 세우고 정말 광주가 나랑 합이 맞는 장소인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외국 선수들만의 잔치장이 될 처지에 놓였던 광주 유니버시아드 육상에서 값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사흘간의 장마가 끝나고 끈끈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동안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제9호 태풍 찬홈입니다. 또렷한 눈의 모습을 갖고 있고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동부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올라서 있고요. 한낮에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화순, 구례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들이 무단 이탈한 이후 조직위원회가 선수 관리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탈한 선수들의 행방을 찾고 있는 한편 추가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선수단 동향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요대회 육상 경기가 열린 둘째 날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가운데 부룬디 여자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입촌을 하자마자 무단 이탈한 이후 예정된 경기마저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룬디 선수단은 단장 한 명만 선수촌에 남아있을 뿐 선수 두 명은 연락이 끊긴 채 연이어 경기장에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사라진 선수들이 택시를 타고 선수촌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자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인데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섣부른 조치나 대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광주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무슨 뭐 버스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이동했던 모습이 안 잡히고 있는 거야. 유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당시에도 8명의 외국인이 돌연 잠적을 했었다며 선수단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선수단의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기 소식을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8일째인 오늘 우리 대표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퀘즈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여자 핸드볼팀이 숙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에이스 김오나 선수와 권한나, 최수민 선수가 활약하며 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남은 일본과 루마니아전에서 모두 승리하면 조 1위로 결승전에 직행하게 됩니다. 배드민턴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용대 고성현 선수가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 나서고 테니스에서는 동메달을 확정 지은 정현 선수의 4강전이 치러집니다. 또 효자 종목 태권도에서도 금빛 발차기를 이어갑니다. 금메달 사냥꾼 노릇을 톡톡히 한 사격은 마지막 금빛 총성을 울립니다. 사격 2관왕에 오른 박대훈 선수가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거두며 3관왕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 메달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30개로 1위 자리를 지켜내며 유니버시아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이 금메달 22개로 2위에 올라있고 러시아와 일본이 차례로 3,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하계 유대회를 맞아 대인예술야시장이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선수촌에서 대인야시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하며 선수단과 임원진 등 국내외 방문객들이 야시장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인야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문이 준비됐고 영어 통역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낡고 노후된 광주 하남산단이 32년 만에 발전의 새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입주가 시작된 광주 하남산단.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 970여 개 중소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광주권 전체 생산량의 32%, 수출액의 28%, 고용 인원은 23% 등 광주 경제의 3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대기업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로 주차를 해놔서 납품 차들이 납품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투는데 굉장히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모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32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전국 23개 산업단지와 경쟁한 끝에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하남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994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까지 새롭게 확충한 새로운 산단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단순 임가공 업종에서 벗어나 첨단 업종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서 대기업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 업체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장과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 가운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촌지나 찬조 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교사에게 촌지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7.4%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다는 의미의 학교 청렴 인식 지수는 5.3%로 지난해보다 4.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를 통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10.2%, 조사 표본은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광주 녹색당이 광주 지역 일선 학교들의 인조잔디 운동장 재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녹색당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학교 가운데 3곳이 인조잔디를 재설치하려 한다며 강행할 경우 유해성 논란과 재정 낭비 등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인조잔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개통 100일을 맞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분기되는 전라선 KTX도 호남선 못지않은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관광객 증가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전라선 KTX를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사람은 모두 40여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주춤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70%를 뛰어넘습니다. 당초 25%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KTX 이해 증편 등 열차 개편을 하였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50% 정도가 증가한 걸로. 반면 고속버스, 여객기와 같은 대체 운송수단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승객은 고속철도 개통 전보다 10% 정도 줄었고 여수공항의 일부 항공기도 KTX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내렸지만 이용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여파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공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의 방문과 더불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 상권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유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강주권은 좀 더 가까워졌는데 이쪽 순천권이나 전남권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아주 큰 암이라든가 그런 병 아니면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속도 혁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분야별 명암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개통 초반인 만큼 구체적인 파장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은 대한항공의 김포 여수 노선의 운항 횟수를 하루 4회에서 2회로 줄이려 하고 있어 대한항공 측에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운항 횟수를 줄이려면 대신 여수 제주 간 노선을 늘리거나 저녁 시간대로 김포 노선의 운항 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이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임대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광주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복합환승센터 공사시 예상되는 주차장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 등으로 사업 예정자 서희 컨소시움에 부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착공 예정이었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부지 59%를 소유한 코레일이 부지 매각 방침을 놓고 사업 예정자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착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광주 송정까지 호남선 KTX가 개통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목포까지 완전 개통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 호남선 복선화처럼 호남선 KTX 2단계 사업도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전남을 방문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호남선 KTX를 정부 방침보다 10년 이상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 부지 매입을 시작을 해서 2015년에는 충청도의 오송과 목포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난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목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호남선 KTX 문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호남 KTX 제가 끝까지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은 전남 7대 공약에도 포함됐었습니다. 지난 4월 호남선 KTX 개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 결정하겠다며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2단계 사업 계획을 확정했어야 실시 설계를 거쳐 2017년 착공, 2020년 말 완공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국토부와 전라남도, 기획재정부는 노선과 건설 방식을 놓고 아직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거 안 받으면 뭐 안 하겠다는 투로 해서. 호남선 복선화까지 걸린 시간은 35년. 목포까지 호남선 KTX 완전 개통이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한 선마을 청소년으로 꾸려진 오케스트라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건 반길 일인데 학생 수가 적은 섬 지역에서는 속사정이 복잡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신안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신안군 드림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재능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안군에는 이미 청소년을 단원으로 한 천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11년부터 활동 중인 상태. 신안군 전체 초중고교생이 2,400여 명에 불과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제한돼 있어 오케스트라 두 곳 모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대규모로 운영이 돼야 제대로 화합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신규 단원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천사 오케스트라는 단원 50여 명의 절반가량이 팔금과 안좌, 자은, 암태 등 중부권 섬 학생. 그런데 새로 창단된 드림 오케스트라가 중부권 섬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단원 이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생 3명은 이미 오케스트라를 옮겼습니다. 교육청의 지원금, 후원자들의 기부금, 음악인의 재능기부로 어렵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마다할 리 없지만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신안군이 벌써 5년째 운영 중인 천사 오케스트라의 활동 지역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특정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부권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 나오는지 그걸 몰라요. 여기는 육지로 나와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이 재능 이번에 공모한 건 들어가서 그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훨씬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걸. 신안군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 속에 연고 없이 5년 동안 재능 기부를 해왔던 천사 오케스트라 일부 강사진들은 허탈함과 서운함을 표출하며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는 노고단 정상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에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방 예약제가 시행되는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탐방객들에게만 노고단 정상 탐방이 허용됩니다. 여름철 노고단 정상에는 원추리와 동잣꽃, 범꼬리 등 야생화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광주 MBC가 해남 노고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제 윤두서 특별전의 도록이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제 윤두서 서거 300주년을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은 총 12만 명이 관람했으며 전시 도록 또한 공제 윤두서 일가의 학문과 예술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